보기로 했습니다. 6.7은? 전문가 앞에서도 거침없이 답을 향해 전진하는 쾌돌이. 14번 만에 정확히 멈춰선 녀석의 모습에 전문가도 믿기지 않는지. 4곱하기 2는? 직접 시범에 나섭니다. 하지만 역시나 정답. 심지어 손을 갖다 대도 꿈쩍도 안 하니. 어때요? 놀랍죠? 원래 이렇게 손이 대면 딱 올라가야 정상이고. 그게 뭔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변별이 있다는 얘기예요. 숫자를 할 때만 발을 올리고 가슴에 댄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네. 네네. 그것까지 구분을 하네요. 상황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쾌돌이 윤석, 진짜 수의 개념을 알고 사칙 연산을 한다고 봐야 하나요? 이 친구가 사칙 연산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정확하게 사칙 연산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건 대체 무슨 소리죠? 아저씨 표정 봐요. 정답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문제를 내는 사람이. 네. 그러면 정답쯤 가면은 사람의 미묘한 이런 표정 자체가 변해요. 전체적인 몸, 아니면 눈의 깜빡임, 아니면 손의 움직임 이런 걸 미세하게 관찰을 해서 대박이다. 아 여기 이걸로 근거로 아빠의 의도를 맞추면 되겠구나라고 학습한 거예요. 이게 사례가 하나 있어요. 독일의 한스의 말이라고 말한테 수학을 한번 가르쳐볼까? 라고 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까지 다 사칙 연산을 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뛰어난 연산 능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천재 말 한스도 사실은 수학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출제자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관찰해서 답을 맞춰왔던 거랍니다. 즉 쾌돌이 역시 출제자의 미묘한 변화를 캐치하고 의도를 파악해 답을 맞췄을 거라니. 정말 그런 건지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면 아저씨가 주시하는 종이컵을 고를 거랍니다.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정확하게 골라내네요. 혹시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이번엔 아저씨가 반대편 컵을 바라보는데요. 근데 어머 대본에 가잖아요. 바로 가는데요? 대본에 가잖아요. 아빠가 보고 있는 거. 약간 저 감동인 것 같아요. 여기에 뭔가 있구나 라고 얘가 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의 움직임을 얘도 미세하게 다 관찰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더 감동인데요. 늘 주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쾌돌인 정답과 가까워질 때마다 미묘하게 변하는 아저씨의 신체 시그널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행동했을 거랍니다. 그리고 아저씨의 미묘한 변화를 반복 경험하면서 축적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시키면서 그 누가 문제를 내도 풀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 거라는데요. 이는 모두 쾌돌이의 남다른 관찰력에서 비롯된 거라니 확인해 볼까요?